고2 때부터 90점 대회가 나왔어요. 저는 수능을 이제 고3 올라오면서 일단 내가 이제 100점을 맞아야겠다, 국어를. 그때 고3 때는 유원전선을 몰랐죠. 성적이 그냥 곤두박질 치고 나서 바로 아니 재수를 해야 되는데 누구를 들을까 하다가 네이버 블로그 같은데 막 찾아보다가 이원준생 블로그 있잖아요. 논리 독글. 거기 갔는데 엄청 재밌는 걸 많은 거예요. 거기서 막 재밌는 거 많이 있다가 보니까 막 메가서디 국어 강사래요. 들어봤죠, 영상을. 이거다. 딱 갔죠. 그때 바로 이거다 하고 마지막까지 다른 강사분이랑 이원준 선생님이랑 마지막까지 고민해봤어요. 근데 둘 다 OT를 들어봤는데 OT에서 이원준 선생님은 그냥 모든 문제를 1 플러스 3으로만 푸니까 그런 모습에 제가 반해가지고 그냥 1월 달에 그냥 프리패스 딱 끊어버리고 지금 잘 듣고 있습니다. 문학 그 작년 인강쌤한테는 막 고전 문학을 공부할 때는 일단 시대를 파악해라. 주인공을 찾아라. 이거 왜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했어, 이런 거를. 하다가 올해는 이제 선생님께서 문학을 일상원으로 봐라 해서 대충 이렇게 다, 대충은 아니고 사실 좀 일단 그냥 가볍게 생각하면서 이거 비문학이다, 비문학이다, 내가 이원준이다 하면서 풀었죠. 그러니까 그냥 모든 게 그냥 비문학처럼 딱 술술 풀리더라고요. 아, 우선 제가 작년에 수능에서 역대 제 최저 점수를 받았어요. 그래서 방학 동안 선생님 1 플러스 3 비문학을 들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3월 학평에서 비문학은 다 맞았고 문학에서 아쉽게 틀려서 역대 최고 점수 아무튼 받았습니다. 솔직히 저는 문학, 아니 비문학이 좋아요. 일단 선생님 비문학 강의에서 일단 조건문 찾는 거 많이 강조하시잖아요. 근데 조건문 찾고 일단 쓰고 문제 풀 때 보면은 그냥 조건문에서만 일단 다 나와요. 그래서 그냥 아까 조건문 썼던 거 기억 쓰니까 또 기억이 더 잘 나잖아요. 그거 해서 그냥 딱 보기 보고 아까 아닌데 하고 딱딱 지우면 하니까 그냥 금방 풀 수 있어요. 일단 그래서 제가 선생님 강의 듣고 다시 풀어봤어요. 제가 수능, 작년 수능을 내가 왜 이렇게 못 봤을까. 근데 일단 과학 지문이랑 신채호 지문, 신채호 선생님이죠? 신채호 선생님 지문, 아비아, 이항대립 다 나누고 슈퍼문도 다 조건문 다 찾아내고 다 쓰고 푸니까 진짜 안 틀려요. 왜 틀렸는지 지금 제가 뺨 한 대 때려야 되는데 제가 저를 진짜 들으시면은 선생님이 이제 하라는 대로 하면 돼요. 진짜 이거는 자기 뭐 마음 뭐 넣거나 뭐 문학 할 때도 그렇고 뭐 비문학에서도 뭐 자기가 더 이해하려고 해봤자 그런 것도 없고 그냥 조건문 써 있는 대로 하고 명사 어려운 명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쉬운 동사나 형용사로 선생님 말씀대로 풀면은 다 풀립니다. 저는 솔직히 좀 상위권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일단 비문학 강의는 누구나 들으면 조건문 찾고 이항대리 찾고 그러면은 일단 쉽게 아무나 풀 수 있어요. 근데 문학 같은 경우는 고전소설 같은 거 해석이 약간 안 되시는 분들은 그 고전소설 해석하는 방법 같은 거 좀 배우고 오시고 그 다음 문학편 들으시면은 바로 성적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이원준 선생님께서는 그 일단 중어중문학과에서 그 치과 전문대학으로 넘어가신 제너럴리스트에서 스페셜리스트로 넘어가신 분이잖아요. 그 선생님께서 국어 강의를 해주실 때는 그냥 국어 관련 얘기뿐만 아니라 과학적인 막 사실들 같은 거를 굉장히 말씀 잘 해주세요. 그러면서 다른 강사분들은 모르시는 그런 걸 알게 되니까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저에게 이원준 선생님 강의란 거짓말이다. 왜냐면은 1 플러스 3 원칙이잖아요, 제목이. 누가 봐도 막 거짓말 같고 이러잖아요. 막 뭐 이런 게 어딨어요, 여태까지 한 번 못 봤는데. 근데 진짜 거짓말처럼 제가 성적이 올랐고 다른 분들도 올랐으니까 이거 믿고 따라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 일단 이원준 선생님 강의를 선택하는 학생들에게 한 말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원준 선생님 선택하지 마세요. 왜냐면 이 강의를 들으면 성적이 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성적이 다 오르면 제가 대학을 못 갑니다. 우선 저부터 대학을 좀 가고 여러분들은 내년에 선택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 선생님 안녕하세요. 인강 제자 김무세입니다. 우선 저에게 새로운 논리국어의 눈을 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3월 학평에도 성적이 많이 올랐지만 수능에는 원점수 100점을 받고 웃으면서 선생님을 찾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